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에 아무것도 나 오빠랑 잘래요? 내가 알기로는 이게 다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의심돼요. 그러니까 혜경이 연락해서 혜경 불러요. 어서 엄마 정신 차려봐. 엄마! 선생님한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? 그래서 무턱대고 피하게 마는 거예요? 네가 네 엄마를 위해서 한 게 뭐야? 보호자라서입니다. 가족 앞에만 서면 의사 노릇이 힘들죠.